자네들 아까 떠난 애들이 정말 내 아들네처럼 보이던가? 걔네들은 내 진짜 핏줄이 아닐세. 이를테면 일일 가족이라고나 할까? 자네들 임대가족이란 말 들어보았는감? 뭐야? 임대가족? 아니 그러면 물건을 빌려주듯이 가족도 돈을 받고 세를 놓는다는 얘긴가? 그래, 가족 빌리는데 돈은 얼마나 들던가? 가족 연금 노름은 시간당 계산을 하더구먼. 나는 5시간을 계약했는데 60만원이 들었다네. 네 김이 핏줄값이라서 그런지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구먼. 임대가족 지은이 윤영호.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늦지? 12시가 가까워 오자 오영감은 소조감마저 들기 시작했대. 김대령과의 약속은 12시 반이었대. 이제 그 시간까지는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터였대. 예전 같으면 아침 밥 숟가락을 녹기가 바쁘게 오영감의 가게로 찾아들던 송주사였으나 이점에 와서는 눈에 띄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대. 그러고 보니 이달에 들어서는 아침 일찍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상한데 무슨 일거리라도 생겼나? 고개를 모로 꼬아보는 오영감이었으나 송주사의 행적을 쉽게 짐작해낼 수가 없었다. 망치의 나이에 달리 직장이 생겨난 것은 아닐 터였다. 그렇다고 이 시간까지 송주사가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려라고는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할망구라도 있으면 모를까. 사별한 사이도 아닌 며느리와 좁은 집안에서 내내 얼굴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정말 자네 가게라도 없었더라면 난 어땠을까 싶어. 이렇게 말하며 아침만 먹으면 어김없이 나타나곤 하던 송주사였으므로 오영감은 더욱 그의 이점 행적이 수상쩍게 여겨졌대. 김대령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11시쯤이었대. 오늘 큰아들 놈이 찾아온다는군. 애비한테 점심 대접한다니. 이따 송주사 그 친구랑 함께 올라오게. 그래? 자네 아들이 기어코 찾아오다니 그 참 잘 되었군. 한데 이 기회에 걔네들이 혹시 자네를 다시 모셔가려고 하는 건 아닌감? 글쎄 뭐 하여튼 시간 맞춰서 꼭 오게. 이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던 김대령이었대. 기다리던 아들이 찾아온다는데도 심드렁한 김대령의 말투가 다소 이상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거야 애써 기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심보일 수도 있었대. 문제는 아직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 송주사였대.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오늘따라 송주사의 출연은 더욱 늦어져 오영감의 애를 태웠던 것이다. 오영감과 송주사는 그들끼리의 말로 사시동기생, 즉 사당동 시장에서 같이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며 알게 된 사이였대. 둘은 20년이 다 되도록 한 지붕 아래에서 허름한 벽 하나를 마주한 채 일해왔으므로 허물없는 친구가 된 지도 이미 오래였대. 양쪽 다 한 평이 간신히 넘는 월세 가게로 오영감은 열쇠 장사를 하고 송주사는 도장을 새겨주는 도장방을 열고 있었대. 송주사에게 주사 칭호가 붙게 된 것은 도장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대서서 일도 함께 겸했던 까닭이다. 한데 송주사가 도장방을 그만두게 된 것은 1년 전쯤이었다. 새겨준 도장이 토지 사기에 쓰일 줄을 누가 알았겠나? 도장값을 터무니없이 후하게 준다고 생각했더니 웬걸? 걸려도 아주 된통 걸렸어. 알고 보니 그 땅이 검찰 간부와 줄이다한 사람의 것이었다나 어쨌다나. 도장값으로는 너무 많이 받은 돈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송주사까지 일당으로 지목했다.
그 바람에 까딱했으면 사기꾼과 한패로 몰려 달달 말려 들어갈 뻔했던 송주사는 그의 아들녀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가게를 집어치워 버린 모양이었대. 그 즈음에는 아들이 웬만큼 돈벌이를 하고 있기도 했지만 당시 그 사건으로 온 가족이 한바탕 혼쭐이 났던 까닭이다. 하기야 점점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 오는 데다가 그 뒤로는 무엇보다 손이 떨려와 일하기가 예전보다 못한 점도 있었어. 그러나 막상 송주사가 집안에 들어앉게 되자 뜻하지 않는 삐걱거림이 생겨나기 시작했대. 며느리와의 관계였대. 이런 불협화음은 사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기보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게 된 문제라고 보아야 옳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넉 달 전쯤 그의 내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송주사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변해갔던 것이다. 염천에 이 영감탱이가 어딜 쏘다닐까? 이제 시간은 12시를 넘어서고 있었대. 벽시계에서 눈을 뗀 오영감은 시선을 똑바로 세웠대. 날씨가 더워서일까? 가게 앞 사당동 시장통은 언제나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오늘따라 눈에 띄게 한산한 편이었대. 아까부터 졸음을 잡느라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던 미량댁은 그의 고개가 앞으로 꺾여버리고 말았다. 작은 바퀴가 달린 네모 반듯한 아이스크림 통을 앞에 둔 채 턱이 가슴에 닿도록 몸이 쏠린 미량댁의 모습을 맞은편 가게에서 빤히 쳐다보던 오영감의 입에서는 안쓰러움 담뿍 베인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대. 등만 기댈 수 있어도 좋은 편히 눈을 붙일 텐데. 어느새 송주사의 생각을 떨쳐버린 오영감은 이제 미량댁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대. 그이는 도무지 요즘 여자 같지가 않았대. 아무리 친정부치가 없는 외톨이라고는 하지만 애 하나 낳아보지 못하고 남편과 사별한 채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몸으로 살아가는 미량댁을 주위 사람들은 예사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벌써 10년을 넘게 이 시장 바닥에다 뿌리를 내렸건만 버려놓은 물목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대.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이요, 추워지면 군밤이나 은행, 어중간한 시절에는 나물 등속의 푸성귀를 내놓는 것이 고작이었대. 남들처럼 철 따라 달라지는 과일을 팔아본다든지 하다못해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바나나 장사를 해보라고 일려도 그녀는 알듯 모를 듯한 웃음만 흘렸대. 낯짝도 얼근뱅이는 아닌 여자가 홀로 저러니 그 아무래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시장통의 장사 시절 중에는 뒤에서 들어 이렇게 쑥덕거리는 사내들도 있었지만 오영감은 그런 그이가 마냥 착하고 믿음직스럽게만 보여 고마울 따름이었대. 암 효부지 효부고 말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솟구칠 즈음 그이는 또래로 보이는 영감 하나가 대여섯살배기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는 마침 졸고 있는 미량댁 앞을 지나치고 있었대. 차림으로 짐작한데 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 그 영감은 꼬마가 아이스크림 통을 지나치다 말고 걸음을 멈춰 버리자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대. 또는 발을 떼어놓을 생각을 안고 아이가 버티자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대. 그 바람에 눈을 뜬 미량댁이 방금 졸던 사람답지 않게 재빠른 손놀림으로 꽃갈 모양으로 생긴 과자컵에 아이스크림을 퍼담았대. 소복이 올라오도록 담겨진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게 되자 그제서야 꼬마는 입이 한껏 옆으로 벌어지며 걸음을 떼어놓았대. 다시 손을 잡고 가던 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오영감의 눈에는
어느새 아지랑이가 일렁거렸대. 그에게 있어 이점 들어 가장 큰 고통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이다. 오영감의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난 것은 이태선이었다. 기어코 이민길에 오른 아들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된 것은 어쩌면 그의 드러내놓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인지도 몰랐다. 결코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는 아들놈의 소행이 또는 참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하나밖에 없는 소생이었기에 아들놈의 고집은 어릴 때부터 사뭇 드세웠다. 중학교를 들어가던 해 집사람이 죽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다. 어미 없이 자라는 놈이라고 애지중지한 것이 그 놈의 성과를 한층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나마 다양한 일이라면 제 하고 싶은 짓을 기어코 해내고야 마는 고집은 부렸을 망정 그래도 옆길로 빠지지 않고 그런대로 공부를 잘해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아들이 장가 가던 날 오영감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어서 손자놈들을 낳으라고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민 이야기를 꺼낸 것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알고 보니 아들은 벌써 모든 것을 혼자 계산하고 영주권을 가진 여자를 고른 모양이었다. 이미 결심이 섰다는 것을 간파한 오영감은 아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미국으로 가겠다면 반대는 안하마. 하지만 손자를 하나라도 안아보기 전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낯선 미국 땅에서 손자 녀석조차 하나 없다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로 살겠냐? 아버지, 애야 가서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 없다. 후손을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아들네는 오영감을 홀로 남겨둔 채 떠나가고 말았다. 매몰찬 놈,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누굴 보고 살았는데. 이빨을 한번 사리문 오영감은 마치 앞에 아들이 있기라도 한 양 맞은편 벽을 노려보았다. 낡은 벽시계가 걸린 벽면 아래로는 온갖 쇠통과 열쇠구름이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오래된 이 가진 자물쇠들이 눈 속을 파고들자 오영감은 또 코끝이 찡해움을 느꼈다. 눈앞에 드러난 구식 열쇠들이 마치 현재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였다. 따지고 보면 이 한평 남짓한 열쇠 가게가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 키워냈고 또 오늘날까지 오영감이 있게 한 바탕이 되어온 셈이었던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난 뒤 용산 미군기지 주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날까지 줄곧 열쇠만 매만지며 살아왔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재래식 열쇠는 노쇠에 가는 자신처럼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대. 카드식 열쇠나 다이얼식 열쇠가 보편화되면 될수록 재래식 열쇠는 그 입지가 좁아져 갔다. 게다가 이 처음에는 전자식 잠금장치까지 개발되어 쏟아져 나오자 오영감을 찾아오는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었대.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듯 가게 안에 널려있는 자물쇠를 하나하나 눈여겨보던 오영감은 이윽고 다시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렸다. 미량댁은 아직도 졸음이 가시지 않은 모양 같았다. 꼬마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스르르 눈이 감겨들며 아까처럼 고개가 숙여졌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며 열기가 피어오르자 더욱 그런지도 몰랐다. 안쓰러운 마음에 또 한 차례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찰나 깡마른 노인네 하나가 좁은 가게 문간을 틀어막으며 들어서고 있었다. 이 친구 넋을 빼고 있는 꼴 좀 보소. 이제 보니 밀양댁에게 쏙 빠졌구먼.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감? 얼른 가서 안고 와 편히 눕히지 않고. 성주사였다.
귀에 익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오영감은 자세를 곧잡으며 얼른 맞받아 쳤대. 그러잖아도 내가 10년만 젊든가 아니면 나이 차이가 그만큼만 되어도 얼씨구나 하고 낚아챘을 거야. 한데 자네는 요즘 이 염천에 어딜 그렇게 열심히 나돌아다니는가? 새삼 무슨 일거리라도 생겼남? 자물통과 열쇠로 가득 찬 손바닥만한 가게 안은 송조사가 들어서자 더 이상 비집고 들 틈조차 없을 만큼 꽉 차버렸대. 접어서 벽에다 붙여놓았던 낚시 여자를 펴서 간신히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자 송조사는 다리가 아픈 듯 덜썩 소리 나도록 엉덩이를 내려놓았대. 방금 들었으면서 우스개 소리를 던진 사람답지 않게 송조사의 얼굴은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 보였대. 대답삼아 걸쭉한 농담이라도 터져 나올 줄 알았건만 자리를 잡자마자 먼저 어깨뼈가 파이도록 한숨부터 내쉰 송조사는 맥빠진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일은 무슨 일? 그저 상가집의 개처럼 이리저리 나돌아 다녀보는 개지. 그러고는 휑한 눈길로 갖가지 사물통과 열쇠가 늘린 가게 안을 훑어보는 시늉을 했대. 오영감은 송조사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대. 아닌 게 아니라 오늘따라 송조사는 더욱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대. 유난히 굵은 주름이 잡힌 그 이마가 힘없는 대답과 함께 오므라들자 땀방울이 고를 따라 모이는가 싶더니 이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대. 사실 송조사는 그의 내사가 죽고 난 몇 달 동안에 눈에 띄게 폭삭 늙어버린 몰골이었대. 쪼그라든 얼굴에는 그뭇그뭇한 검버섯이 번들거리는 땀으로 해서 한결 선명하게 피어나 있었고 늘어뜨린 팔다리에 하며 간신히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몸뚱어리가 곧 무너져 내릴 듯 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대. 어디를 바쁘게 다녀왔는지 빛이 바랜 난방은 후줄근하니 땀에 젖어 때국으로 흘렀으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시장의 하수구 악취와 함께 쉬어터진 보리밥 냄새가 그의 옷에서 풀풀 날리고 있었대. 마누라가 없어지니까 신경 쓰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옷을 갈아입는 일만 해도 그래. 집사람 살아 생전에는 나이 들수록 의복에 때가 끼면 구접스럽고 더 늙어 보인다고 안팎으로 두루 눈여겨보아주었건만 홀로 되고부터는 속옷 하나 갈아입는 것마저 며느리 눈치가 여간 살펴지는 게 아니거든. 언젠가 송조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입성이 깔끔한 축에 들던 사람이었대. 깨끗한 차림이 몸에 밴 그로서는 내자가 죽자 상황이 달라졌대. 며느리의 수발을 바꿔붙이는 빈둥거리는 영감탱이가 이틀 도리로 뭉치빨래를 만들어낸다고 욕개나 먹었을 성 싶었대. 더구나 갈수록 아랫도리가 부실해지자 점점 엉덩이 조임이 느슨해져 속옷에 오물이 묻어나오는 적도 없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송조사는 뒤통수로 내리꽂히는 며느리의 시선이 따가워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했대. 하여 이 점에 들어서는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는 송조사였고 그래서 더욱 초라해 보이는 그였대.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그만둠으로써 불거지는 문제도 만만찮은 모양이었대. 스스로 벌어서 쓰던 사람이 용돈마저 궁해지자 답답한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고 담뱃값조차 쪼들린 적이 종종 있었대. 수중에 돈이 귀하니 술 생각은 더욱 기승을 부려 앞현생이 약기운 떨어진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입술이 마르고 모관이 컬클해 온다고 했대. 그러고 보면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밥그릇이 줄어들면 없던 입맛마저 생기더라고.
생전 군것질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내가 야밤에 밤창거리가 생각나지 않나. 예전에 없던 조전부리까지 사뭇 고개를 치켰다는 판이니 원. 가게를 때려치운 뒤 집안에 들어앉고부터 갈수록 점점 자발없이 구는 송주사를 살아생전의 그의 내자는 요령 좋게 수발을 했건만 그이가 가버리자 둘러친 바람막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듯 송주사는 한 대에 나앉은 꼴이 되고 말았대. 집안에 들어앉고부터 생긴 버릇이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자 송주사로서는 그런 불행이 없었대. 하루 이틀이야 참는다고 하지만 이미 몸에 배기 시작한 습관인데다가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솟구치는 것이 식욕인지라 날이 갈수록 송주사의 이런 행동이 며느리의 눈에는 볼썽사나운 것이 아닐 수 없었대. 어제는 며느리가 말일세, 아버님 드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말이라도 하고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둔 간식이 자꾸 없어진다고 애들이 짜증을 부리잖아요. 이러잖아. 나 원참. 그래, 시애비가 이 나이에 일일이 물어보고 냉장고를 열고 허락을 받아 음식을 꺼내 먹으라는 겐가 원. 고얀. 좌우간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는 법이여. 아들 녀석이 나 몰라라 할 적엔 소주값조차 구경할 수가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암상궂은 며느리에게 푼돈이나마 얻으려고 손을 벌릴라 치면 꼭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고 보면 난 요즘 자네가 부러워 미치겠네. 예끼 이 사람아. 아, 이 나이에 홀로 남겨진 호래비를 어디 부러워할 것이 없어 날 부러워한다는 겐가 원. 누가 뭐라건 그래도 자네는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운 좋은 노인네요. 운 좋은 노인네라고? 그 말 같다는 소리 하지도 말게. 손자놈도 주머니에 돈푼이나마 들어있어야 할애비고 할머니지. 초등학교에만 들어가 보아라. 아이스크림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노인네한테 근처인들 얼씬거리려고 하나? 머리가 커질수록 더 끓이는 법이야. 쿰쿰한 냄새까지 풍긴다고. 하기야 제 애미 애비가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키면 또 모를까. 걸핏하면 제 놈들이 먼저 나를 업신 여기는 판에 손자 놈인들 좋은 본을 받을까? 자네는 우리 집을 몰라서 하는 소리네. 그러고 보면 비록 자네를 홀로 남겨둔 채 미국으로 떠나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달마다 그러지 않고 용돈까지 붙여주는 것을 보면 어쨌든 자네 아들은 효성스러운 자식이야. 게다가 자넨 이 가게까지 있으니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 자네야말로 복받은 노인네라고. 어, 이 사람이 벌써 취했나? 웬 헛소리야 헛소리는. 이 점에 들어 술자리라도 함께 할라치면 빠짐없이 튀어나오곤 하던 송주사와 오영감의 댓글이었다. 이제 슬슬 가보자고 할까. 오영감이 시계를 보니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었다. 마음이 초조하던 아까와는 달리 송주사가 도착하고 나자 오히려 느긋해진 오영감이었다. 12시 반까지는 아직 20여 분이 남아있었고 김대령 집까지는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다. 게다가 오영감은 호랑이 같은 며느리에게 밥상 다시 차려달랄 수가 없어 때마추어 집에 가는 일밖에는 송주사가 달리 할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데 이 친구 요즘 오전 중에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걸까? 오영감은 이제 어지간히 땀을 추스른 송주사를 부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슬금슬금 뜯어보고 있었대.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침을 뜨자마자 출근하는 사람처럼 집에서 빠져나와 이 열쇠 가게 안에 죽치곤 했는데 요즘에는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오도록 늦어지기가 일순이 이상한 생각이 들만도 했던 것이다. 오영감의 열쇠방은
문을 여는 시간이 매우 이른 편이었대. 그것은 아침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들어 있었던 까닭이다. 할아버지, 저희 사무실 문 좀 따주세요. 깜빡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을 서두르다 보니 사무실 길을 놓고 나왔지 뭐예요? 뜻하지 않은 실수로 아침부터 재수 없이 비상금 충나게 생겼다며 속상해하는 아가씨에서부터 그 분명히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는데 열쇠가 없어졌단 말씀이요? 하고 어저녁 마신 술 냄새를 출근 때까지 풀풀 풍기는 사내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토요일 아침이면 이런 손님들이 곧잘 찾아들곤 했던 것이다. 무슨 시답잖은 일거리라도 생긴 걸까? 오영감은 송주사의 변화에 대한 꼬투리가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자 다시 고개를 모로 꼬았대. 그러고 보면 오영감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문제였대. 야물디 야문 쇠 속에 감추어진 자물통의 구조는 뒤집어 놓은 호주머니 들여다보듯 환하게 꿰뚫고 이끈을 가슴 속에 담긴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데는 짐작조차 서투른 게 오영감이었대.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열쇠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열쇠의 해결사 혹은 열쇠 할아버지로 불리는 오영감이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오히려 여느 사람보다 굼뜬 초보자에 불과했대. 어떤 자물쇠도 3분이면 틀림없이 열 수 있었고 자신의 손끝이 바로 열려라 참깨로 통할 만큼 신기한 기술을 가졌건만 모르는 이들은 물론이요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조차 시원스럽게 열어젖히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였대. 오영감이 열쇠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늦은 나이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 기능공으로 일할 때부터였대.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데에 남다른 솜씨를 가졌던 오영감은 언제부턴가 헌 자물통이나 고장난 열쇠가 눈에 띄기만 하면 모조리 분해하여 다시 끼워 맞추어 복원하는 버릇이 생겨나게 되었대.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자물통에 맞는 열쇠를 만드느라 시간조차 잊기가 일쑤였는데 노상하는 작업이 쇠를 다듬고 깎는 것이라 어쩌면 이러한 취미는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대. 오영감이 철공소를 그만두고 열쇠 가게를 차린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얼마 뒤였대. 그 무렵은 여기저기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둑이 들끓던 시절이라 구제품과 더불어 함께 들어온 미제 자물쇠는 인기가 좋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그러나 미제 자물쇠도 한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았다. 튼튼하여 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열쇠를 잃어버릴 시에는 만만찮은 두통거리가 생겨나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복제키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자물통은 한낱 요지부동의 세부취가 되어 오히려 애물단지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던 때문이다. 오영감의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오랫동안 밥 먹듯 열쇠를 매만지며 기술을 쌓아왔던 그였기에 이제 자물쇠뿐만 아니라 미제 할아비 금고라도 그의 손을 그치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을 보게 되었대. 끝이 꼬부라진 자그마한 꼬챙이가 밑구멍으로 들락거릴 낮추면 아무리 달래고 얼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쩍도 않던 자물통이 그 앞에서는 어느새 스스로 몸을 열어젖혔던 것이다. 그거 참 요상도 하지. 똑같이 밑구멍을 훌련대 우리한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저런 기술이 여자한테도 통한다면 동네 과부가 다 이녀것이 되고도 남겠소. 오영감의 열쇠 다루는 솜씨를 지켜보며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같이 농지거리를 던져오는 지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남다른 미꾸멍 따기 기술은 자모 출중한 바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달랑쇠 꽃상이 하나로 자물쇠를 따는 재주란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게다가 오영감은 쇠통을 여러 번 감으로 내부 구조를 파악, 열쇠까지 깎아낼 수가 있었으므로 더욱 그 기량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대. 얼굴에 땀기가 가신 송주사가 구부정한 허리에 주먹질을 하며 시계를 흘끔거리고 있었대. 오영감이 전화 얘기를 꺼낸 것은 송주사가 밥대를 가늠하여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참이었대. 아침에 김대령한테서 연락이 왔었네. 앉기가 불편한 낚시여자 탓이었을까. 주먹을 똘똘 뭉쳐 다리며 등판을 사정없이 두들기던 송주사는 다시 손을 펴 헐렁해진 바지춤을 치켜 올리려다 이 말을 듣고는 그 뒤를 묻듯 고개를 오영감에게로 돌렸다. 아들 내외가 온다고. 별일 없으면 자네와 함께 자기 집으로 오라더군. 셋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는군. 허, 그 친구한테는 맨날 신세만 지는군. 때맞춰 집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자 신이 나는지 송주사의 목소리에는 제법 힘이 실려 있었대. 김대령은 오영감의 보통 학교 동기 동창이었대. 오영감의 소개로 세 사람이 허물없이 지내게 된 뒤로는 함께 자리를 할라치면 술값이나 밥값은 어뢰 김대령이 도맡고 났었대. 두 사람에 비해 형편이 넉넉한 점도 있었지만 친구들조차 수하에 거느리고 싶어하는 연대장 출신다운 호기가 그를 앞장서게 하는지도 몰랐대. 그러니 이 점의 송주사 형편으로는 김대령과의 만남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대. 한데 그 친구 아들이 벼랑간 웬일일까? 늙은 애비가 혼자 나와 살게 되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더니. 글쎄 말이네. 어제까지 없던 효심이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닐 텐데. 한 달가량 터울이 지는 동갑내기 불알 친구였던 오영감과 김대령은 둘 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여 남보다 세 살이나 늦게 소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슷한 집안 형편과 나이가 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주었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영감이 철공소의 기능공이 된 것과는 달리 김대령은 인쇄소 직공으로 들어갔대. 형편이 어려워 진학은 못했지만 학교 성적이 좋았던 김대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공부를 하여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다. 그러더니 국군이 창설되자 간부 후보생이 되어 장교로 임관을 했던 터였다. 6.25가 터진 것은 내가 군수학교 장교로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 난리통에 온 나라가 엉망인 때였지만 내 주위에는 널린 게 모두 돈 될 만한 물건이었어. 휴전이 된 뒤로는 틈만 나면 오영감을 찾아와 술을 사고나던 김대령이었대. 당시에 김대령은 용산기지 창고에 근무하고 있었고 오영감 또한 부근의 미군부대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시기였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한 탓인지 이제에 남다르던 김대령은 이 시절에 이미 한 몫을 단단히 잡았대.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오영감은 사당동으로 자리를 옮겨잡게 되고 김대령도 수차례 임지가 바뀌어 만남이 뜸할 때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연락을 잊지 않던 두 사람은 김대령이 말년에 다시 서울로 나오고 그의 대령으로 군복을 벗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자 예전보다 더욱 작게 자리를 함께하곤 했던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오영감의 가게로 찾아온 김대령의 얼굴은 전에 없이 시무룩했다. 나 지금 저 위의 아파트 하나 전세 계약하고 오는 길이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연놈들 꼬락서니를 보느니 차라리 혼자 나와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으네. 아들 둘 있는 게 애비 재산에만 눈독을 들였지. 제 마누라 10분의 1도 생각지 않은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법이야. 치사스럽긴 하지만 돈줄로라도 달달 묶어놓아야 이것들이 제 애비든 시애비든 한 번 더 쳐다보든가 올려다보든가 하지. 처음에는 서로 모시겠다는 연놈들이 아 제목들 모두 나누어주자.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있다니깐 글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앞으로 돈을 남겨둔 게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노라는 김대령의 탄식이었대. 자네도 그랬겠지만 내가 그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아내의 부정을 나는 참아낼 수 있었건만 오히려 제놈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바람에 이날 이때까지 혼자 살아온 내가 아닌가 말일세. 한데 제놈들이. 김대령의 아내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한 것은 그가 가족을 서울에 두고 전방생활을 하던 때였다. 아내의 외도에 충격이 컸던 김대령은 그러나 자식들만 좋다면 애써 참으려고 했건만 오히려 애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심을 돌이켜야 했다. 자식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머리가 다 큰 녀석들인지라 그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탓이었대. 내가 별을 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 바로 그 이혼 경력 때문이야. 장군 진급에 있어서는 이혼이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네. 그럴 줄 번연히 알면서도 나는 자식들 의견을 존중해 주었건만 이제 놈들이 제 마누라를 맞이하고부터 애비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이야. 아들들이 장가를 들자 마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것이 김대령의 주장이었대. 하긴 자식놈도 그렇지만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시어른을 제대로 모시려고 해야 말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아무래도 재산을 너무 일찍 풀었어. 며느리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돈인데 그 유산을 이미 나눠져 버렸으니. 김대령은 상속을 빨리 해버린 것이 아무래도 자신의 크나큰 실수인 것만 같아 속이 상하는 모양이었대. 하지만 일이 그렇게 꼬인 데는 김대령의 그 깐깐한 성질이 한몫을 하기도 했을 터였대. 지난날 연대 병력을 거느렸던 그에게서는 밭들림만 당하던 자존심이 아직까지는 언뜻언뜻 배어나고 나는데 이를테면 자기의 의견에 시답잖은 표정을 보이면 못마땅해 하다못해 아예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는 행동 따위가 그랬대. 이러한 태도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단순히 자신의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한 화풀이일 때가 주로 많았다. 그럴 때마다 송주사는 김대령의 뒤통수를 향해 눈을 흘기면서도 그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원 성깔하고선 저러니 자식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 하지만 저 친구는 돈이라도 있지. 송주사는 새삼 자신의 팔자가 한심하다는 듯 말끝을 흐리곤 했던 것이다. 그럼 이제 슬슬 나서 보기로 하지. 가게 문을 잠근 오영감은 송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시장통을 빠져나가고 있었대. 김대령의 집은 눈앞에 보이는 산비탈의 고층 아파트였대. 원래는 허름한 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던 달동네를 재개발로 바꾸어 놓은 곳이었대. 이제까지 꿈쩍도 않던 아들이 찾아온다? 혹시 잘못을 뉘우친 김대령의 아들네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는 건 아닌감? 아까 오영감이 김대령에게 전화로 했던 말을 이번에는 송주사가 그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면 모를까. 인사치레라면 어림도 없을걸. 그 친구가 누군가 연대장 출신 아닌가. 김대령의 집은 맨 아래층이었대. 아니 혼자 사는 늙은이가 뭘 이렇게 큰 평수를 얻은 후 이사 오고 나서 집들이를 갔을 때 아파트를 둘러보며 송조사는 부러움의 눈을 번뜩였대.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 자기 집과 거의 맞먹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구하려니까 마침 나온 평수가 이것밖에 없어 그리 되었네. 김대령은 짐짓 어쩔 수 없었다는 투로 대꾸했대. 아파트 문 앞에 이르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김대령의 말소리에 이어 흐뭇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대. 초인종을 누르자 아직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문을 따주며 말했대.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셨는데요. 여자가 안쪽을 향해 고운 목소리를 높이자 훤칠한 사내 아내가 얼른 달려나와 깍듯이 인사를 올렸대. 김대령의 큰아들인 듯 보였대. 며느리로 여겨지는 처음 마주쳤던 여자 또한 사내의 옆에 서서 웃는 얼굴로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대. 여자는 첫인상이 그랬듯 언제 저런 남편을 두었을까 싶을 정도로 꼭 처녀같이 보여 두 영감은 고개가 갸우뚱그려지기도 했대. 얼핏 보니 김대령은 손자인 듯 싶은 꼬마에게 등을 돌려대고 있었는데 아들의 인사말 소리를 듣고서야 몸을 일으켰대. 어서들 오게나. 손자놈이 이제 할애비 안마까지 해줄 줄 아는구먼. 손자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여간 시원스럽지 않다는 듯 목과 어깨 축지를 한 차례 움찔거리며 김대령은 몹시 흐뭇한 표정을 지었대.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김대령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꼬마는 오영감과 송조사의 눈길이 쏠리자 또박또박한 말씨로 인사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예요. 오냐, 그 녀석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구먼. 오영감은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꼬마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버님, 이제 중국집에다 전화를 할까요? 그래, 손님이 도착했다고 바로 갖다 달라고 해라. 며느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한 김대령은 다시 오영감과 송조사를 향해 말을 이었대. 집에서 만들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음식은 정요리를 좀 시켰네. 미리 주문해 두었으니까 곧 올 걸세. 그러면서 김대령은 방으로 들어가 두 친구에게 앉기를 권했대. 오영감과 송주사가 내어놓은 방석에 자리를 잡자 뒤따르던 김대령의 아들 내외가 다가와 나란히 앞에 섰대. 아버님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 절 받으십시오. 사양할 새도 없이 두 사람은 김대령 아들 내외가 올리는 큰절을 받았대. 김대령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주워끓이고 있었다. 오영감과 송주사는 그러나 이런 뜻밖의 환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령의 말과는 달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그를 혼자 살게 만든 불효막심한 부부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느낌은 그 뒤에 꼼꼼히 살펴본 그들의 행동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대. 아무리 보아도 꾸며진 몸짓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표정 또한 과장됨이나 어색함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던 오영감과 송조사로서는 다시 눈길을 김대령의 얼굴로 돌려 낌새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또한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만족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오영감과 송주선은 더욱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에 빠져들었대.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꼭 속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배신감 같은 것이 치솟아오르기도 했대. 그렇다면 저 친구가 이제까지 너스레를 떨었거나 아들네에 대한 모든 흠구가 과장된 허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비로소 든 것이었대. 방금 그 앞에서 목격한 아들네의 저런 행동이 결코 속임수나 꾸밈이 아니라면 김대령이 집을 뛰쳐나올 만한 이유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음식이 도착하자 그 상이 차렸었대. 푸짐한 요리 접시가 오른 상의 한가운데에는 3단으로 된 큰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대. 자, 민수야, 할아버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며느리가 케이크 위에 꽂은 초에다가 재빠른 솜씨로 불을 붙이고 나서 옆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그제서야 오영감과 송주사는 오늘이 김대령의 생일임을 알게 되었대. 아니, 이 친구, 그렇다면 진작 얘기를 해야 우리도.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맙네. 내 그 마음 다 아니까 아무 소리 말게. 손자와 함께 아들 예외가 손뼉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오영감과 송주사도 나오려던 말을 집어삼키며 함께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대. 노래가 끝나자 김대령은 손자의 말을 쫓아 촛불을 한 입에 불을 끄는 신용을 했대. 천천히 많이 드세요. 아버지를 비롯한 두 노인에게 술잔을 따라 올린 김대령의 아들네는 음식을 먹는 중에도 짬짬이 둘러보며 시중들기를 잊지 않았대. 뿐만 아니라, 자, 우리 민수, 할아버지들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솜씨도 보여드려야지. 라며 때때로 아들을 부축켜 큰 소리로 노래를 시키기도 했대. 잔이 몇 순배 돌고 술기운이 얼근해지자 오영감과 송주사는 다시 궁금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대. 앞에 놓인 잔을 냉큼 비운 오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술잔을 김대령의 아들 앞으로 내밀었대. 아,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주는 잔은 받아도 괜찮은 법이네. 사양하는 김대령의 아들에게 잔을 안긴 오영감은 짐짓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기어이 속에 든 말을 끄집어내었대. 고깝게 여기지 말고 듣게나. 친구 아들이 곧 내 자식 같기도 하여 하는 소리니께 내가 보기엔 자네는 효심이 있고 아주 조신한 사람 같은데 왜 늙은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고 이렇게 혼자 나와 살게 하는가? 아, 네, 그건... 잔을 받아든 김대령의 아들은 오영감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다. 아들이 김대령의 눈치를 살피며 난처해하자 김대령이 넌지시 끼어들었대. 이 사람아, 그건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이 없다니?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자네 아들이 아니고 나무 자식이란 말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부자지간의 일이니까 자네 너여 술이나 들게. 원참, 이 친구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언제는 고얀 놈들이라고 욕을 해대더니 막상 앞에 두고는 또 두둔을 하네 그려. 옆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김대령의 아들이 그제야 재빨리 끼어들었대. 사실 아버님을 나가시게 한 건 누가 뭐래도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제대로만 모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나 했겠어요? 그간 반성을 많이 했고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아버님을 다시 모셔가려고 해요.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그 소리를 듣고서야 오영감은 마음이 놓인다는 듯 상체를 뒤로 물리며 연신 고개를 주워끓였대. 다시 오영감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자
김대령이 황급히 술잔을 돌렸다. 그러고는 짐짓 화제를 옛날 이야기로 돌렸다. 자네 삼각지 할머니 빈대떡집 생각나? 그 노파집 밀주 말이야. 술과 안주를 보자 갑자기 떠오른다는 듯 김대령은 젊었을 때 일을 끄집어냈다. 추억을 들추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에 빠져들어갔다. 마치 노인들에게 있어 이런 자리의 화제거리란 누가 뭐래도 젊었을 때의 추억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듯.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이 한창 추억 속에 잠겨 있을 즈음 김대령의 며느리가 살며시 다가오더니 그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아버님, 저희들은 이제 가봐야겠어요. 약속 시간이. 그녀의 시선이 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벌써 그렇게 됐냐? 네, 아버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5시간이 넘은걸요. 부엌 정리는 다 끝내놓았어요. 상에 있는 그릇들만 나중에 바깥에 내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 접시들은 모두 중국집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벌써 옷까지 다 챙겨 입은 김대령의 아들네는 어느새 떠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대.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일부러 찾아뵈러 온 그들이 어른의 친구분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자리를 뜬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영감과 송주사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대. 더구나 김대령까지 선선한 표정으로 답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다 양해가 되어 있는 모양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듯 싶었대. 알았다. 그럼 어서 가보도록 해라. 김대령이 아들네를 배웅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오영감과 송주사도 덩달아 일어섰대. 먼저 가야 할 사람은 우린데 이거 우리가 너무 자리를 길게 끈 거 아닌감? 아니야. 쟤들은 아침부터 와서 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 자네들은 저 음식이나 마저 들고 천천히 가게. 김대령이 손을 들어 만류하자 그의 아들이 나서서 다시 양해를 구하며 인사를 드렸다. 죄송합니다. 회사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 놔서 평일만 아니라도 하루 종일 모실 텐데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게. 할아버지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새 노인은 아빠 엄마의 손에 잡힌 꼬마가 복도를 빠져나갈 때까지 바라보고 섰다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창 흥이 솟던 이야기가 그만 토막이 난 탓도 있겠지만 아들네가 떠나버리자 김대령은 왠지 풀이 죽은 채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송조사가 그런 김대령을 곁눈질로 살피며 입도 대지 않고 그대로 놓인 술잔을 가리키며 짐짓 타박을 주었다. 허, 이 친구, 잔 앞에 두고 제사 지내는감? 그렇게 서운하거들랑 좀 더 있다 가라고 호통을 칠 일이지. 빨리 가보라고 할 땐 언제고 시방 이 꼴인가? 이런 빈잔에도 대꾸가 없자 송주사는 다시 다독거리듯 잔잔한 말투로 덧붙였대. 그래도 자네는 복 있는 노인네요. 나는 자네 말만 믿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글러먹은 종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영 딴판으로 상당히 도리를 아는 되먹은 사람들이더구만. 게다가 자네는 살림 넉넉하겠다. 뭐가 걱정인가? 그제야 김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섞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대.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네. 모르긴 뭘 몰라. 저 가면 삼천리고 방금 내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는데. 게다가 자네 아들은 분명히 다시 모셔간다고 하지 않았는감? 이 말을 듣는 순간 김대령의 입가에서는 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원래 이 친구 회심의 미소를 짓는 꼬락선이 좀 보게.
그래도 아들이 모셔간다는 말에는 절로 입이 벌어지는 모양이네. 그 꼴을 보며 여포의 오영감까지 짐짓 거들고 나섰지만 김대령은 오히려 더욱 꺼질 듯한 한숨까지 토하며 이같이 내뱉었다. 함께 사는 게 문젠가 속이 편해야지. 김대령의 대답과 행동거지가 송주사에게는 배부른 놈 반찬 투정하는 꼴로 비친 모양이었다. 그의 말이 미처 입술 끝을 벗어나기도 전에 송주사가 쏘아붙였다. 이제 보니까 이 영감탱이가 순 욕심꾸러기일세 그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세상 살이가 어째 자네 입맛대로 꼭 맞아떨어져야지만 속이 시원할 참인감? 너무 열을 내었나 싶었는지 잠시 한숨을 돌린 송주사는 한층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만하면 자네 아들 내외하고는 얼마든지 얼굴 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 막말로 수틀리면 자네는 언제라도 다시 나오기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자네에 비하면 나야말로 들지도 나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일 뿐이네. 오죽하면 요즘 내가. 말을 맺지 못하고 송주사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그러사나도 이 점의 그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기던 오영감이 시침을 떼듯 농담삼아 끼어들었다. 왜? 그렁뱅이 짓이라도 하고 다니남? 그렁뱅이 짓? 하기야 딱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동냥받듯 할 수도 있으니께. 무엇이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직이 내뱉는 송주사의 대답에 오히려 놀란 쪽은 오영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슴뜩한 느낌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열어놓은 베란다 창문 밖으로 눈길을 둔 채 송주사는 표정 한번 바꾸지 않고 다시 뚜벅 말을 덧붙였다. 자네 요즘 내가 어디를 바쁘게 쏘다니는지 무척 궁금하게 여겼지? 나 요즘 무임승차권 모으러 다닌다네. 부자 동네만 찾아서 그렇게 모은 것을 다시 되파는 게지. 오늘도 탑볼 공원에 나가 그놈을 팔아왔네. 아들네에게 손 내밀기 싫어 직접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말이네. 하마터면 신음소리를 낼 뻔한 오영감이었다. 그제서야 뭔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그는 멍한 시선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송주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대. 경로 우대 승차권, 이 무임 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3개월마다 36장씩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오영감과 김대령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대. 송주사는 잘 사는 동네 노인성을 돌아다니며 그 무임 승차권을 싸게 샀으는 노인들이 모여드는 탑골 공원으로 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되파는 모양이었다. 압구정동을 비롯하여 강남의 부유한 동네에 사는 노인네들은 이 무임승차권이 거의 필요치 않으나 자주 버스를 이용하는 형편이 딱한 노인네들에게는 한 달에 12장 꼴인 이 승차권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한 장당 200원에 팔아도 일반 요금보다 90원이 싼 셈이라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했대. 개중에는 악착같이 한 장에 150원을 받고 넘기는 축도 있으나 어떤 이는 100원에 혹은 공짜로 주는 마음씨 고운 부잣집 노인네들도 있어. 이 장사로 담배값과 점심값, 어떤 때는 술값까지 생겨. 요즘 들어서는 아들네에게 손을 안 벌리고도 그럭저럭 버텨내는 셈이지. 말을 마친 송주사가 이윽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자 김대령도 안전자리가 꺼지도록 한숨을 쏟아내었다. 입을 여는 그의 목소리가 어느새 젖어들고 있었다. 난 자네가 그런 줄은 몰랐네. 하기야 나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네들 아까 떠난 애들이 정말 내 아들네처럼 보이던가?
쭈뼛거리며 털어놓는 김대령의 말에 이건 또 무슨 홍두깨 같은 이야기인가 싶어 오영감과 송주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눈싸움을 하듯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친 김대령은 잠시 시선을 피하는가 싶더니 다시 부리를 흐렸다. 걔네들은 내 진짜 핏줄이 아닐세. 이를테면 일일 가족이라고나 할까? 자네들 임대가족이란 말 들어보았는감? 뭐야? 임대가족? 아니 그러면 물건을 빌려주듯이 가족도 돈을 받고 세를 놓는다는 얘긴가? 놀라서 되묻는 오영감과 송주사의 소리에 김대령은 말없이 고개만 주워끓였대. 놀라기는 뭘 그렇게 놀라나? 다 이슴직한 일인데. 아, 몸속에 든 장기마저 물건 흥정하듯 사고파는 세상인데. 그래도 이같이 사람을 잠시 빌려주는 사업이야 오히려 애교스럽고 인정마저 느껴지는데 뭘. 짐짓 시치미를 떼듯하던 김대령의 말에 오영감과 송주사는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망조가 들어도 유분수지 임대 가족이라니. 기가 막히고 숨이 다 찰 노릇이었대.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생활이 다양해 별의별 직업이 다 생겨난다고는 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돈 받고 역할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왔다니 저절로 헛웃음까지 터질 판이었대. 하기야 늙은 부모 모시기 싫어 가기 싫다는 노인네 억지로 떠밀다시피 해서 해외 효도관광 보내놓고 그새의 집마저 감쪽같이 옮겨버리는 세상이고 보면 무슨 일인들 못할까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가족 임대업이 실버사업의 아이디어치고는 기가 막힌 상술이라는 찬탄조차 저절로 이뤘대. 요즘 늙은 애비 애미를 홀로 떼어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자식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는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게야. 설사 한 집안에서 산다고 해도 우리 같은 늑다리들은 그 주장스러운 짐밖에 될 것이 없고 게다가 진짜 손자놈은 노인 냄새 난다며 우리들 방 근처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으니 말일세. 한 대 돈 주고 빌려온 자식과 손자들은 속으로는 연극을 할망정 겉으로는 내색 없이 내 맘에 쏙 들게 굴거든. 저승꽃이 핀 얼굴에 태연히 뽀뽀까지 해주는가 하면 어깨다 팔다리다 안마까지 해주고 말일세. 요즘 이 신종사업이 아주 각광을 받는 모양이야. 나도 신청한 지 5일 만에야 오늘 비로소 개들을 맞은 거라고. 김대령의 생일은 사실 일주일 전이라고 했다. 혹시 자신의 생일날에 남아 혼자 사는 아버지를 찾아줄까 하고 기다리던 김대령은 부푼 기대가 끝내 부서져 버리자 결국 이 임대가족 회사에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나름대로의 짐작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큰 놈이나 작은 놈 중 누군가 하나쯤은 찾아올 줄 알았어. 홀로 떨어져 사는 애비 귀 빠진 날인데 설마 아들 두 놈이 모두 그냥 지나치지는 않겠거니 하고 여겼던 거지. 아 그런데 이놈들이. 요즘 들어 신문에 가끔 나기도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네가 죽은 지 보름 혹은 한 달 만에야 발견됐다는 말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싶었어. 그래 그때의 그 배신감과 고통을 누를 길이 없어 전화를 했던 것인데 막상 오늘 그들을 직접 맞고 보니 왜 진작 이러지 않았나 싶어 후회스러울 지경이야. 자네들도 보았겠지만 걔들이 얼마나 정답고 고분고분하던가 말일세. 물론 내가 지불하는 돈 때문이겠지만 진짜 내 아들들은 그 수천 배 수만 배를 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 애비조차 나몰라라 하는 판 아닌가. 김대령의 말에 오영감과 송주사는 그저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었다. 가족을 임대해주는 신종사업이라 오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업은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한 비정의 사업임에 틀림없으나 막상 피부에 와닿는 현실 자체가 그러하지 않고 보면 현대는 이런 사업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을 누구 좋으라고 내가 재산을 남겨주겠나? 잠시라도 나에게 자식과 손자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며 즐겁고 흐뭇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면 나는 그만한 돈쯤은 결코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네. 나비다나 변하지 않고 또록또록하니 말하는 김대령의 당당함에 어느덧 오영감 또한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있었대. 어쩔 수 없이 아들네를 먼 타국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살고 있는 오영감으로서는 그 말이 씹어볼수록 수긍이 가고 낯설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 것이며 혈육에 쏠리는 정이 얼마만큼 끈끈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게 된 나이에 만일 돈으로라도 자식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노릇인들 못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까닭이었대. 그러자 문득 오영감마저 그렇다면 나도 하는 욕심이 응겹결에 불쑥 치솟았대. 하여 그는 김대령에게 액수를 슬쩍 물어보았대. 그래, 가족 빌리는데 돈은 얼마나 들던가? 가족 연금 노름은 시간당 계산을 하더구먼. 나는 5시간을 계약했는데 60만 원이 들었다네. 그리고 5만 원은 덤으로 주고. 김대령의 이 같은 대답을 듣자 오영감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며 맥이 쭉 빠져버렸다. 옆에 있던 송주사마저 얼이 빠진 듯 이렇게 중얼 그렸다. 네 김이 핏줄값이라서 그런지 비싸기는 더럽게 비싸구먼. 내 평생에는 다시 구경조차 못할 액수여.